5월 28일에 태어났으니까 오늘이 딱 33일째 되는 날이에요. 이름은 무지무지 예쁘다고 해서 단무지예요. 우리 둘째 왕자님 단짠이에요. 순해 순해 순 해서 단순이에요. 단답이라고 지었어요. 단답. 단답이. 우리 막내 단단이에요. 단이 애기가 다섯이라서 단5예요. 단아. 언니가 애기들 좀 멀리한 거 아니에요? 네, 저 놀려고 해요. 원래 줬는데 틀 정도 됐어요. 피하는지. 이렇게 막 피하는데도 막 쫓아다니면 얘는 하는데 또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헥헥거리니까 단파이브 이유식이요.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하루 4번 먹고 있거든요. 그냥 단순한 어떤 육아 스트레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. 분리불안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. 그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애착 대상과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을 암시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견주한테 어떤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.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수적인데요. 간식이나 먹이를 보상을 할 때 손에서 입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집 바닥에다가 먹을 걸 줘야지 그 장소가 좋아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내 무릎이나 내 주변에서 누워 쉬고 있을 때 그것을 야단을 치고 새로 정한 집의 가치를 높여줘야지만 그 집이 더욱더 편안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열흘만 더 참자.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, 우리 애기.